만일 서울 한복판에 큰 비석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적혀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의 주체는 서울 또는 그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책상 위에 여러분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일기장에서 제가 여러분의 주어를 다 지우개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체가 저였다고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일기장의 주체는 당연히 여러분일 것이고 아마도 저 같은 미친놈과는 상종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시겠죠. 광개토 대왕릉비를 둘러싼 논쟁들도 대개 이런 양상입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조작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 뜻의 진위가 무엇이냐는 것 따위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꼴이죠. 일단 왜곡된 것이니까 논리적으로 논파한다라. 물론 학자들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런 걸 연구하는 게 그들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일반 대중인 우리는 당연한 해석의 이치로 이미 결론을 낼 만한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의 일기장 이야기 같은 이런 감각을 가지고서 이 비석을 대해야 합니다. 일본인들의 탁본, 중국인들의 탁본, 다른 학자들의 탁본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도 달라지지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판때기에 쫙 쓰여져 있는 글자라 어디에서 띄어 읽기를 하느냐도 중요하고 누구를 이 이야기의 주체로 볼 것인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죠. 거듭 이 비석을 해석하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 주체는 고구려이자 고구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에 있는 비석이고 우리 일기장에 쓰여있는 내용이니까 웬만큼 했으면 결론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도자가 개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끝을 내줘야 하는데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아 일본도 맞고 식민사학 말도 맞는데 제야 학자들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지금 한국에서 공인된 사람은 식민사학자들이니까 그냥 걔네한테 돈 다 퍼주고 왜곡시키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끝나지가 않고 더 곪아버린다는 겁니다. 실제 한 짓과 다르게 반일처럼 보이는 건 그 당의 사업 방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윤석열은 그럼 어떤가? 더 나쁜 놈 아닌가? 혹은 꾸준히 민주당을 지지해줘야 일을 잘할 것 아니겠냐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점은 좀 많이 달라요. 일 안 하고 혼란만을 부추겨서 윤석열을 당선시킨 사람은 문재인이고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꾸준히 지지해줬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책 한 권을 가지고 열악한 상황에서 고시를 준비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지만 떨어졌어요. 그럼 지지를 해줘야죠. 그런데 청기와 대궐을 주고 180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뒹굴거리면서 잔머리나 굴리고 해외여행이나 다닌 놈이라면 지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문재인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평가하세요. 문재인은 후자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였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권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국민들이 괜히 지지해줬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완용에 버금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역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운영합니다. 역사 얘기만 알아? 이미 그런 역사 오덕후식 컨텐츠는 지금도 많아요. 저는 정신적인 문제를 고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좌파, 우파 둘 다 기분 나쁜 것 같아서 우르르 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괜찮아요. 나중에 볼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이 보시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수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기하지 않고는 이렇게 운영할 수 없었죠. 상관없습니다. 본론으로 와서 거기에 무슨 논란이 있대. 아, 논란이 있대. 내가 아는 게 사실이 아니구나. 임나일본부 맞대. 아, 비석으로 증거가 있구나. 대중들이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공무원들도 역사를 파는 나라이고 그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띨띨하게 가만히 있으면 아 여기까지는 내가 넘어가도 되는 레드라인이구나. 여기까지는 내가 팔아먹어도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민들이 역사적 지식과 의식 있는 사람들을 추대하여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은 뒤에서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뭔가 해줘야 하는 시기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정말 역사에 깨어 있었다면 문재인이 식민사학에 1조 2천억을 퍼붓고 민족사학자를 탄압하며 우리 역사를 드러넘겼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뒷구멍에서 그렇게 하던 거죠. 역사 샌님들 좀 건드려 봐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래요.
역사 자체에만 몰두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정치권이랑 이어야지 역사 오덕후에서 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일본과 관련한 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칠지도와 광개토 대왕릉비인데요. 앞으로 살펴볼 칠지도와는 많이 다르게 이 광개토 대왕릉 비문은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뜬금없는 주체를 억지로 끼워 넣지만 않으면 당연히 고구려를 주인공으로 해서 매끄럽게 읽히게 됩니다. 1884년은 일본인 사카와 가케기가 광개토 대왕릉기를 발견하여 일본에 탁본을 보낸 해입니다. 뜬금없이 왜가 백제와 신라를 정복하고 임나 일본부를 두고 운용했다는 해석은 당시 아오에 슈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최초로 등장한 것인데,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일본 서기에 나와있는 신공항우 판타지를 사실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을 보여드릴 테지만 그냥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됩니다. 비문 전체 맥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왜를 주체로 만들어서 백제와 신라가 그들의 신민이라 바다 건너 왜에 조공을 해왔고, 왜가 십여 년에 건너와 바다를 건너 백제 신라 가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글의 맥락상 상식선에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해석으로 느닷없이 이 부분을 왜가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항상 기본 설정은 여러분 서울 중심에 있는 큰 비석에 써있는 내용은 당연히 찬란한 서울에 관한 내용이고, 당시 왕에 대해서 썼다면 당연히 그 주체는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백제는 고구려에 대항할 확장 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왜로 확장을 했고, 백제가 왜를 징병하여 한반도 내에서 세를 확장하기 위해 신라를 쳤고, 이에 고구려가 내려와 백제를 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력 구도는 고구려 대 백제입니다. 왜는 백제가 징병한 잔병들이고, 신라는 고구려가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역인 것입니다. 전쟁의 주체는 고구려이자 백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고구려가 굳이 왜를 언급하는 것은 그저 백제가 왜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괘씸함의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는 주체가 아니고 징병 또는 파병으로 왔기 때문에 고구려의 전쟁 상대의 주체가 백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왜를 끌어들인 백제를 격파했다는 소리는 백제는 물론 백제가 끌어들인 왜까지 모두 격파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비문에 백제를 파했다라고만 쓰지 않고 왜도 파했다라고 쓴 것은 백제의 괘씸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고구려 처지에서는 왜를 끌어들인 건방진 백제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릇은 호음형 청동그릇입니다. 경주 무덤에서 발견되었고요.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 지호 태왕 호우십, 광개토왕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415년인 을묘년에 제작한 광개토 태왕을 기념하여 만든 열 번째 그릇이라는 의미의 글자들이 각인되어 있죠. 이 그릇은 당시 고구려의 도움을 크게 받았던 신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이와 칠지도와 더불어서도 같이 연계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이렇게 대놓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각종 개소리들이 난무했었죠. 지금도 은근히 잡소리에 버무려서 개소리들을 하고 있고요. 식민사학자들의 주요 특징은 뭡니까? 네,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만 수단 안 가리고 깝칩니다. 대중화가 되고 나면 조용해집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왜곡해야 하는 문제가 제대로 알려져서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만 공무원과 식민사학 조무사들을 앞세워서 미친 듯이 왜곡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저 여론전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서 어떤 목적을 둔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감시와 참여가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시와 참여는 작게 보면 여러분이 간단히 쓰신 따가운 댓글들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지식과 의식이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역사를 바꾸기 전까지는 정말 여러분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중화가 되면 식민사학이 조용히 주장을 안 할 뿐이지 이게 자신들이 왜곡한 허구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구멍으로는 여전히 공무원들을 꼬드겨서 일본의 처지를 반영한 역사 왜곡 작전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국민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상황이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면서 그러려니 하고만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 역사학자들 보고 전문가니까 그들에게 맡기자는 말이 대관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더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역사학자라는 것은 결코 과학자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찌라시 단체나 태극기 부대에 더 흡사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노골적인 주장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기본 전제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기본 전제가 흔들리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그런 내용을 보면 아, 또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만을 발췌하여 그 잡서를 막 늘어놓는 것이죠. 그 다른 방식의 작업이라는 것은 이 비문 내용의 주체를 고구려 왕이라고 본다 해도 이제는 어떤 한 가지를 들어서 왜곡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비문의 전체 내용을 허구라고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와 신라는 구시 송민으로서 고구리에 늘 조공해왔었다라는 내용을 들어서 그렇게 작업하는 것인데요. 이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죠? 어? 백제가 고구리보다 더 먼저 강했는데? 전쟁도 하고 고국 원왕도 죽고 그랬잖아. 그런데 송민으로서 조공을 해오고 있었다니. 백제는 광개토대왕 이전에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를 제거할 정도로 고구려를 위협하고 있었고 백제가 고구려보다 먼저 황제국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인데 어떻게 고구려에 전통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광개토대왕 릉비는 소설이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시송민이라는 말은 옛 북부여로부터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경쟁관계가 되었고 왜를 끌어들여서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하기에 왕이 친히 내려가서 본때를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복기대 박사가 광개토 대왕릉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는 태왕이 고조선이 무너진 이후로 다시 고조선 국가들을 모은 것에 대한 기념비다. 그렇게 구시송민이라는 문자의 뜻은 예로부터 우리는 하나에 속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조공 얘기는 백제 전성기 그 전을 말할 수도 있고 자기들만 알고 있던 어떤 그 아득한 옛날 얘기일 수도 있고 승자의 전유물로서 특히 거기에 적히는 수식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석이 우리가 늘 한 곳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속해 있었고 다소 어떻게 살아왔으며 태왕이 그것을 다시 모아낸 과정들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까마득한 옛날의 그 고인돌들과 함께 각종 유물들의 분포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한 곳에서 살아왔고 말과 습 속이 통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서로 경쟁관계가 되어 경쟁을 했다는 전제에서 역사를 접근해야 합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공격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제의 열도 확장과 그 외를 이용한 징병 또는 파병 정책과 고백신 삼국의 대륙 진출 등은 모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삼국 경쟁의 한 면입니다. 어느 전쟁이 일어났던 위치가 원래는 어디였다? 뭐가 어디가 원래는 저기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 전개 중심지가 바로 거기였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여버리자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거기 가서 그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각자 가장 힘이 강했을 때도 서로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었는데 그 금도를 어기고 신라가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런 짓을 하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에도 일본에서도 대륙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흔적이 다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삼국사기랑 고려사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료만을 뽑아서 방구석에서 구글 검색을 해서 여기가 거기다 이렇게 하고 한반도가 우리의 중심지가 아니며 대륙이 한민족 역사의 중심지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사이비적인 시각과 해석이고 잘못된 접근인 것이죠. 여기에 마치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중들도 옳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 왜 그랬으면 좋겠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갔다 왔으면 된 거죠. 그거는 자랑스러운 게 아닌가요? 이 사계절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풍족한 한반도가 좀 이상해 보이세요? 진또배기가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왔고 역사의 중심이었으며 대륙이나 열도는 그저 우리끼리 했던 경쟁 속에서 하나의 무대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싫어요? 억지로 막 역사를 대륙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이비 집단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말이지 TV 나와서 자기가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역사책을 절대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자꾸 얘기하는데 잘 아시겠어요? 삼국사기랑 고려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그 중요한 사료들을 어떻게 폄하합니까? 문제는 삼국사기랑 고려사만을 가지고 구글 검색으로 뇌피셜로 막 지도를 만들어서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겠어요?
그 사람들이 고조선 동의를 알겠어요? 흑룡화, 뭐 홍산 이런 거 이름이나 들어봤겠지 뭘 알겠어요? 삼국사기랑 고려사만 보자고 하면서 그 안에서만 자꾸 뭔가를 억지로 가공해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희롱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 원문으로 보여준다, 지도를 공개한다, 환단고기는 읽을 필요도 없고 위치 못 찾고 그러면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건 구글 검색해서 위치 자기가 설정하고 뭐 물이 많고 뒤에 산이 많으며 그러면 여기가 여기네 이렇게 하고 그거랑 꼭 비스무리한 걸 말하고 있는 삼국사기 사료 하나 딱 가지고 와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그죠? 장난하냐고요 지금. 누가 역사 그렇게 해요? 인터넷에서 개 잡설 아무나 늘어놓는 게시물에서나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렇게 한국 역사책을 만들자고 그렇게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글 검색으로 그렇게 쉽게 해도 되는 시대입니까? 이렇게 발로 돌아다니면서 학자들이 뺑이 치고 있는데 지천에 널린 노력들은 다 무시하고 방구석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도를 공개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하고 유튜브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한들 광개토 대왕릉비의 전문 해석은 없으며 신묘년조 내용이니 병신년조 내용이니 하며 일부를 발췌하여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석이 발견된 당시 일본의 국가 운영 방향에 맞춰 돌로 광개토 대왕 비석을 쳐서 주어를 훼손하고 그 의미를 왜곡해서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완전한 비약이며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이기 때문에 현재는 유튜브나 위키나 댓글이나 어느 게시물에서 여러분이 이런데 저런데 하는 식의 내용들을 스쳐보다시피 하면서 여러분의 뇌리에만 남아있는 것이지 학자가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할 때 일본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끼시고 싶으시거든 이 일본 시리즈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러면 비문 보고 사람들이 다 알아차렸을 텐데 왜 몰랐겠느냐? 그건 그때는 사료가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거짓 선동을 위한 연구와 왜곡된 사료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확신을 하지 않고 뭔가 시끄러운 게 있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해요. 그건 옛날부터 그래왔다 이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잡소리를 하며 왜곡을 했고 그걸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누군가 여러분의 눈이나 귀에 옛날부터 시끄러웠던 거야 이렇게 주입을 하면 아 뭔가 이유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한번 보자고요. 흔들리지 않게. 이 비문의 전문은 이천구 박사의 새로운 광개토 대왕릉비 연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일단 광개토 대왕릉비의 그 전문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비문의 실제 탁본을 자세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일시정지를 누르시면서 보시라고 별도의 더빙 없이 조용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옛적 우리 추모왕이 나라를 창건한 터전이다. 왕은 북부여에서 나왔으며 천지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다. 알을 깨고 탄생하니 날 때부터 성스러운 덕과 인자함을 겸하여 모두 복종하니 이에 왕이 수레를 준비시켜 친히 남쪽으로 순행하는데 길이 부여의 엄미대수를 지나게 되었다. 이때 추모왕은 나룻가에서 외치기를 나는 하느님의 자손이며 어머니가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의 떼를 띄워서 물을 건너게 하라 하였다. 말이 끝나자 곧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이들이 물 위로 떠올라 다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큰 물을 건너 비류곡에 이르러 홀본 서쪽 성산 위에 도읍을 세웠다. 그러나 세상의 왕위를 즐기지 않으므로 하늘에서 황룡을 보내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왕이 홀본성 동쪽 언덕에서 황룡에게 업혀 하늘로 올라갈 때 고명을 받은 세자 유령왕에게 당부하기를 도로서 나라 곳곳을 잘 다스리라고 하였다. 아들인 대주리왕은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도로서 왕업을 계승해 나갔다. 다시 왕위를 이어 17세를 내려온 국강상 광개토 경평 안호태왕이 나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원호를 영락이라 하였다. 태왕의 은택이 하늘에까지 미치고 그 위문은 사해에 떨쳤다. 잘못된 질서를 정리하고 백성들은 맡은 바 직업에 편안하였다. 나라가 부강하니 백성이 넉넉하고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그럼에도 하늘도 무심하신가? 39세에 세상을 버리고 나라를 떠났다.
갑인년 9월 29일 을유일에 옮겨서 산릉에 모시고 여기에 비를 세워 훈적을 새겨 후세에 보이는 바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락 5년 을미의 비려가 고구려인을 송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가서 정벌하였다. 부산과 부산을 지나서 염수 위에까지 이르러 삼부락과 육 700의 영을 깨뜨리고 소, 말, 양 등을 사로잡은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여기에서 수레를 돌려 양평도를 경유하여 동쪽으로 성과 역성, 북풍을 지나 국경에 들어와서 왕은 수렵을 준비시키고 여러 지방의 관경을 순행하고 사냥을 하며 돌아왔다. 백잔,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와 송민이었던 이유로 서로 조공을 유지하였다. 임금께선 신묘년에 등극한 이래로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어 왜를 격파하고 신라를 신민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에 6년 병신에 태왕은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왜적과 백제를 토벌하며 태왕의 군대가 먼저 적의 소굴에 이르러 공격하여 취하였다. 일팔성, 구모로성, 성 등등등 머기국성 등을 공략하였다. 백자는 신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히 백전을 불사하며 왕강이 크게 저항하였다. 왕은 크게 진노하여 아리수를 건너서 성을 압박하니 백제의 군대가 제 소굴로 도망치니 이어 그 성을 에워싸 공격하였다. 백제 왕은 당황하고 다급하여 남녀 포로 1,000명과 세포 1,000피를 바치고 태왕에게 무릎을 꿇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지금부터는 영원히 태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태왕은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처음에 잘못한 허물을 널리 용서하고 뒤에 그들이 순종하는 정성을 다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58성과 700촌을 얻고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0사람을 볼모로 데리고 군대를 철수하여 수도로 돌아왔다. 8년 무술의 교칙을 내리고 군대를 파견하여 숙신의 토국의 정황을 시찰하고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였다. 금라성, 가테라곡에서 남녀 300여 명을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숙신은 조공을 바치고 복종하여 태왕을 섬겼다. 9년 기해에 백잔이 고구려와의 맹세를 어기고 왜와 몰래 통화하였다. 왕이 순시차 평양에 갔더니 신라에서 사절을 보내와 태왕에게 고하기를 왜가 저희 변방지경에 가득히 들어와서 성과 못을 파괴하고 있으니 이 노객을 태왕의 백성으로 여기시어 구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왕은 인자하여 그들의 충성을 칭송하고 신라 사절을 돌려보내면서 향후 있을 밀계를 알려주었다. 10년 경자에 교칙을 내리고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라 하였다. 남거성을 경유하여 신라성에 다다르자 그 중도에 외병이 가득 숨어있었는데 관군이 도착하여 왜적을 퇴각시켰다. 바다 건너 왜의 등 뒤에서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자 성을 모두 빼앗아 항복받았다. 이에 안라인 수병으로 하여금 그 성을 지키게 하였다. 신라성, 진성을 되찾아 왜구를 크게 괴멸시켰다. 옛적에 신라의 임금이 친히 와서 영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광개토 경호태왕이 신라 임금이 친히 가복을 데리고 와 고구려 왕에게 조공하였다. 14년 갑진에 왜가 국법을 어기고 대방의 지역을 침입하였다. 석성, 배를 연접하여 평양을 거쳐 왜구가 괴멸 대패하니 참살당한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7년 정민년의 교칙을 내려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하라 하였다. 태왕의 군대가 머머와 합전하여 적군을 섬멸하여 죄다 없애고 갑옷 1만여 벌을 위시하여 군수물자와 장비를 노획한 것이 헤일 수 없이 많았다. 돌아오면서 백제의 사구성, 루성, 우유성, 뭐뭐뭐뭐 성 등을 격파하였다. 20년 경술, 본래 동부여는 옛적 추모왕의 권송민이었는데 중도에 배반하고 조공관계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하러 갔다. 군대가 부여성에 도착하니 왕의 은혜가 널리 퍼졌다. 그리하여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오는데 또 그들 중에서 왕의 덕화를 사모하여 관군을 따라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미루구 암로, 비사마 암로, 사루 암로, 숙사사 뭐뭐 암로겠죠? 그러니까 신 뭐뭐 암로이다. 모두 공격하여 함락시킨 성의 수가 64이고 촌의 수가 1,400이다. 능묘를 지키는 연호는 다음과 같다. 내구여의 백성 중에서 구견이 2가, 가년이 3가요, 동해고는 구견이 3가, 가년이 5가요,
돈성의 백성은 사가가 모두 간현이요, 우성은 일가가 간현이요, 비리성은 이가가 구견이요, 평양성의 백성은 구견이 일가, 간현이 십가요, 자련은 이가가 간현이요, 배루사람은 구견이 일가, 간현이 43가요, 양곡은 이가가 간현이요, 양성은 이가가 간현이요, 안부려는 22가가 간현이요, 계곡은 삼가가 간현이요, 신성은 삼가가 간현이요, 남소성은 일가가 구견이다. 새로 들어온 한 예의 연호는 다음과 같다. 사수성은 구견이 일가 간현 아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간현이 오가이다. 백잔 남쪽에 거주하던 한은 구견이 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성은 삼가가 간현이다. 조왕과 선왕께서는 원근의 여러 지방에 사는 구민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소재를 맡겼으나 나는 이들 구민이 차차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지 1만 년 후 나의 무덤을 수호할 자들이 누구인지 어찌 알겠는가? 특별히 내가 돌아다니며 직접 데리고 온 한족이나 예족들을 취하여 수호, 소재하는 일을 맡게 하라고 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한족과 예족 220가를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예법을 잘 모를 것을 염려하여 다시 구민 110가를 데려왔다. 새로 온 사람과 전부터 있던 자들을 합하면 수호, 호수는 구견이 30가, 간현이 300가, 모두 합하면 330가이다. 옛적부터 선조, 선왕 이래로 능묘 위에 비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누구의 무덤인지 또 무덤을 지키는 연호가 누구인지 모르는 착오가 일어나게 되었다. 생각건대 국강상 광개토 경호태왕은 선조, 선왕의 무덤에 모두 비명을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서 그들로 하여금 순서와 소속의 착오가 없게 하였다. 또 법을 제정하여 무덤을 지키는 수묘인에 대하여는 지금부터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였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대로 사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만일 법령을 위반하여 파는 자는 형벌에 처하며 사는 사람도 벌칙을 정해 묘지기가 되어 무덤을 수호케 하였다. 여러분, 이 거대한 바윗덩어리 광개토 대왕 문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께서 여러분 보시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라면 이게 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었겠습니까? 항상 기준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공유해왔습니다. 밖에서 뭐가 나왔으면 그건 그냥 갔다 온 거죠. 뭐 대륙이 역사의 중심지였다고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주사관자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비난하는 사람들, 정말 옳은 말을 하는 것인지 뭔가 감추고 주장하면서 사기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기준을 잘 잡으세요.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흙탕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시든 어른이시든 어떻게 되시든 여러분 생전의 역사가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 경계하세요. 여러분은 북방계통의 유전자를 가지고 알타이계통의 언어를 쓰며 환인, 환웅과 홍산문명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고인도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큰 비석에 저런 글자들을 새기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며 제작자 팔의 딸근이 얼마나 발달되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왜 이 큰 바위에 역사를 새겨서 세워뒀겠습니까? 바로 광개토 대왕께서 여러분 보시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비석이 우리와 광개토 대왕과의 동갑 매개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완전히 새기세요. 태왕이 여러분 가슴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하물며 얘는 그냥 땅 위에 묻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바닥에 딱 서 있어요. 지진이나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전혀 쓰러지지 않고 1600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아주 성스러운 유물이죠. 태왕께서는 그만큼 스케일 있게 만들어서라도 후대인 여러분께 알리고 싶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이런 기준, 그러니까 민족화합 이런 기준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사이좋게 모여 살라는 영원한 유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께서도 이 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시 통일했다. 5분 정도씩 올리고 싶은데 희한하게 이런 역사 주제가 그렇게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